저는 일단 이제 점사는 다 끝났고, 네. 예, 뭐 사람들이 뭐 점수 잘 봤어요, 사실상.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들이 좀 많아서, 네, 오늘 그랬어요. 예, 5년 동안, 아무튼 나중에 영상으로 보세요, 그거는.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분 보는데. 그나저나, 네. 이제 구독자분들이 이제 질문 같은 걸좀 많이 해주시는데, 네. 이번에 좀, 뭐, 이미지가 되게 좋았던, 이제, 그 손석희 씨, 에 네네. 대해서 이분이 좀 어떨까? 운이 어떻고 지금 요즘에 구설수가 되게 많고 문제가 좀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사주 좀 봐달라. 뭐 점을 좀 봐달라. 점을 저 봐달라. 예. 난 솔직히 TV랑요, 네. 이런 걸좀잘안 봐요. 죄송해요. 그래서 처음 지금 충격을 조금 먹었어요. 인터넷에 좀 들여다보고. 네. 네. 좀 시끄러운 지는 좀된것 같고. 네. 이분이 좀 어떨 것 같아요? 글씨가. 둘러보니까 예. 이분이 지금, 개인적으로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보니까 이제 조상이 좀 발복했다? 그 얘기는 이제 좀 상문도 많이 돌고 우환이 조금 많이 돈다. 이 사람으로, 주변에? 주변에. 그러니까 뭐, 친가, 외가, 그 다음에 이제 시가불이 이제 처갓집에 이런 게좀 돌아서 이 사람이 조금 더 힘들 것 같아. 근데 이게 지금 비단 이 사람이 그냥 이번에 그냥 뭐, 구설 빼고도 원래 조금 시끌사끌했어요. 네. 뭐 엠본부 있을 때 빼고는 나와가지고 엄청 시끄럽고 파란만장했던 것 같아. 네. 근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분이 내가 보니까 고집이 엄청나게 세네. 아, 선생님이 점으로 봤을 때. 예? 고집이 셀 수밖에 없고 자기 아집이 굉장히 그한 사람은 맞아. 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어느 것 하나 해소할 데가 좀 없어. 그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너무 강하다고 인식이 주변 사람들이나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안간하고 이렇게 바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솔직히 먼지 털어서 뭐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근데 무언가를 어떤 자기만의 해우소 같이 마음의 해우소 이런 거를 해소할 데가 조금 없었던 건 아닐까. 그래서 숨어져 있던 거 있잖아요. 이게 조금 드러나 도드라지고 그다음에 정치적인 성향이 좀 강하셔 이분이. 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자리고 또 그러기 때문에 누구 하나를 TV에 나와서 얘기를 해서 그게 불거져서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중상모략 같은 이런 조금 억울함도 조금 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 지금 다 보여지는 거 빼고 네. 아웃사이드에 있는 숨어 있는 많은 얘기들이 있다. 네. 근데 이게 빨리 풀어지진 않아요. 오래 빨리 풀어지진 않고 이게 조금 시끄러움이 좀 올해는 좀 거쳐 가신다. 한 1년. 이게 무너지지는 않는다 그러시거든요. 아, 무너지지 않는다. 근데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조금 많이 난다. 내 명성에. 이게 조금 문제가 돼서 이분이 좀 우울증 아닌 우울증이 좀 겪겠다. 그래서 뭐 다른 거뭐 솔직히 뭐조 누구지 뭐지 그 요즘 아, 그 시끄러 얘기하지만 승질나요. 승질나니까 예, 그 승질나니까. 기타 등등 거기에 숨어져 있는 얘기가 좀 많은데 불명확히 보여지는 건 이분도 잘못한 거는 분명히 있으시다. 그러니까 여러 결례 잘못한 부분이 있으시다. 근데 또 잘못된 거는 분명히 맞거든요. 맞는데, 대한민국 남자라면 또 어느 정도 또 남자로서 비난도 하겠지만 공감도 조금 하는 부분도 있겠다. 근데 언론 플레이가 좀 많다. 그래서 좀 이분이 억울한 입장에 놓이겠다 이러시는데, 알겠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한 면도 많대요. 그러니까 나 혼자 좀 뒤집어쓴? 나 혼자 뒤집어쓴? 이렇게 하시면 뒤에 숨어있는 아웃사이드에 있는 많은 거를 본인이 안고 폭탄을 맞은 격이지. 이렇게. 핵살을.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일단 재밌어요. 근데 알겠습니다. 한동안 시끄러워요. 엄청 시끄러울걸? 엄청 시끄럽다고요? 예. 이분 자체도, 많이 의기소침하고 상처를 좀 많이 받으실 거예요. 이번 일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